커팅을 해놨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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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놨어요. 잘라놓고 이제 파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벽돌로 싸져 있는 부분이에요. 커피 한잔하고 하죠. 예? 네? 커피. 형님, 커피. 그리고 요거, 여기. 커피, 이거 털면, 지금 바로바로, 바로, 어? 이걸 바로바로 실어줘, 차에. 예? 네? 지금. 커피 마신 다음에. 커피 한잔 마시고, 마저 털라고 그러고 있어요. 편집한테 한번 얘기해 줘야지. 뭐라고? 지금 얘기해 줘요. 뭐 할 말이 있으면. 왜 근데 누가 물어봤어? 왜 개인 장비 장 하나 앞치마 하나 마스크를 안 하고 하는지 그런 거 안 하고 해서 어떤 왜 그런지 궁금해 하더라고. 궁금하다고? 이게 좀 커팅 하시는 분인가 봐. 그분도 물어보신 분이. 추상스러워서. 그냥 거추장스럽대요. 네. 이게 뭐 올바른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하트는 원래 예. 옹벽, 벽돌, 예. 세멘트를 자를 수가 있는데 예. 외부는 돌이 자연적이라고 두께가 70mm 가까이 된다고. 그건 그냥 파트너부터 갖다 대면 자연적이 커팅을 몇번 하는 게 아니고 그 옆구리까지 다 터져버린다고. 아. 항상 날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라인더 돌까 끼워갖고 잘라주고 타일도 마찬가지로 아. 타일도 붙어대고 이게 파트너부터 집어넣으면 안 되고 글라인더로 먼저 잘라줘야 된대요. 타일날로? 돌칼 없으면 타일날로 하고 아, 타일을 자를 때 타일날로 해야 되고. 아 돌칼로 파트너 아까 큰 거 있죠? 그걸로 자르기 전에 돌칼로 날을 넣어주는 게 좋대요. 요런 대리석 같은 데 아니면은 옆에 있는 대리석이 어떻게 된다고? 깨져. 옆에 있는 대리석이 좀 깨질 수 있다네요. 예. 여기는 근데 옛날 주접조건물이어가지고 아파트같이 네. 바깥에 빨갱이 안쪽에 세메복도 선반에 있고 50mm 스티플 들어간 게 아니고 벽돌 네. 이치마에서 쌓아놓고 바깥쪽에다가 네. 자연석을 갖다가 두 장으로 에폭시로 해가지고 붙여버렸어. 에폭시로? 틈이 없어. 완전히 크기잖아. 40년대 벽돌도 부분이 막 짭짤하고 진짜? 벽돌이 아니 오래됐는데 아유. 잘 털리지. 예? 진짜? 에이. 어허? 정말? 어. 금방 싼 벽돌이나 네. 어지간히 막 몇 년 전 벽돌은 괜찮은데 오랜 부분 생강이 맵다고 벽돌도 오래된 부분 게 짱짱해.
오래 묵은 게 짱짱하다네요. 예. 이렇게 나가는 거 봐. 정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칸날로 떨어지잖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런가 봐요. 이게 오래된수록 튼튼하다. 근데 오래된 건물이 위험하잖아, 사실. 아니, 이렇게 야무지게 싸고 수납옷까지 싹 싸버리면 상관이 없지. 아니, 손이 나는 건 한 시간이면 돼요. 에이,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안, 좀 안 나가는 것 같다. 예? 잘 모르겠는데. 까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반듯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까 전에 이렇게 커팅을 이렇게 잘라놨었던 부분. 이렇게 반듯하게 잘리는 거군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